놀라지 마세요. 하나도 완성 못했어요. 지금 보게 된데. 아 진짜요? 일요일까지요? 어. 오늘은 됐죠. 네? 오늘 거는 오늘 해야 되나? 아니 세이브가 있죠. 근데 안 그럼 따라잡히니까 세이브가. 주에 두 개씩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하나도 아직 안 했다고? 지금까지 하나도 건들 시작도 안 했어. 괜찮아요. 금토에 하면 원래 코앞에 닥치면 돼? 근데 그건 맞지 않아요? 지금 코 넘었어요 지금. 오늘 밥 코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 이미 지났어요. 그 돈 내면은 돈 얼마 더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왕가? 단돈 100원. 네, 그거 하고 나서 안 하는 게 손해죠. 100원 내고 미래를 볼 수 있는데 미래를 갈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손해지. 우민들의 특징. 푼돈 아끼고 어 비싼 돈 안 아낌. 맞아. 맞아. 그런 게 주차비 이런 게 너무 아까워. 그런 거에다 막 만 원 2만 원 쓰고 꼭 다 그거 주세요. 휴대폰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리 보겠습니다. 막내 작가님부터 주세요. 아니, 제가 우민인데. 네? 아, 미리 보기, 아, 은근히 그거. 미리 보기 100원밖에 안 해요? 그게 사실 도박이죠. 아, 원래 200원인데 제 것만 100원이에요. 지속적인 투자가 약간. 어떻게 하는 거야? 티끌 같아 생긴다고.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미리 보겠습니다. 아니, 미리 보기, 한번 시작하면 안 돼요. 발 대리면 개미족이어서 빠져날 수 없어요. 미리보기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미리보기가 돼 있어요 미리보기. 아 그러니까 막 기다리면 뭐 짜릿해요. 짜릿한 그게 있습니다. 아, 뭔지 알아. 제가 내가 먼저 개봉하는 느낌. 무슨 얘기하냐고요? 인생 얘기합니다. 인생 얘기. 네? 언제 오시는 거야? 아 이거 또 주셨네요. 아, 이 섬세함. 감동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있으시면. 또 리빙 포인트 또 이런 상황인데 리빙 포인트를 짜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요? 작가님 이리 와 보세요. 이리 와 보세요. 빨리 그거 하세요. 뭐? 그 뭐야? 뭐라고 그러죠 그거? ST? 뭐야? ST 말고 그거 그 협력업체가 하는 거 있잖아요. 납품? 아이디어 하처? 아이디어 일주일에 하나씩 납품하세요. 아셨어요? 재미없어서 안 쓰는 건 상관없는 거죠? 재미없어서 안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성의가 없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노발대발 할 거예요. 막내 작가님, 왜 남 얘기 듣듯이 하세요? 왜 하나만 드렸겠어요? 한 분에 하나씩이에요. 그래야지 주에 두 개 되니까. 아셨어요? 아, 그, 알겠어요. 시리즈? 아니, 리빙 포인트 아니에요? 리빙 포인트? 네? 리빙 포인트. 뭔 리빙 포인트예요? 리빙 포인트는 제가 써야지. 시리즈. 이말년 시리즈 말이에요! 리빙 포인트는 제가 쓰고, 안 그러면 여기 제가 왜 나옵니까? 리빙 포인트는 제가 쓰고, 아이디어 이말년 시리즈 하고, 그리는 건 제가 그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피디님은? 피디님이요? 아이디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채팅 안 됐어요. 피디님은 몇 번 들었는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주신 거 몇 번 들었습니다. 또 연습해야겠다. 아, 저 진짜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말씀드렸죠? 뭐? 수목밖에 안 남는 거. 어? 스케줄이? 예. 아, 다다음 주? 아까 화요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빼면. 아, 네. 스케줄이 그 없는 날. 수목에 그리면 수목에 아이디어 짜고 그리고 해야 된다.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납품해야 된다.
제가 하나 뭐 하나 주지 않습니다. 횡설수설을 하세요? 조리 있게 네? 육하원칙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횡설수설을 하세요. 납품을 해야 된다. 너무 무서워. 카메라 꺼봐요. 네, 하와이 얘기 하나도 안 쓰셨네요. 하와이요? 어떤 거요? 아, 만화로요? 응. 네. 위드포인트도 하나밖에 안 하셨잖아요. 맞아. 그거나 할까? 하와이. 하와이 리빙포인트 안 했어? 하나 했어. 하나 했어요, 하나. 그치, 그때 다. 남의 세 번 하고. 남의 세 번은 좀 과했죠. 괜찮습니다. 아유, 또 요새 휴게소 핫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 이거 제 선물이죠? 네. M 사이즈 맞아요? 아니요, 라지요. 어? 괜찮습니다. 근데 유럽 어깨는 M입니다. M입니다. 어깨는 M이라서 괜찮습니다. 배가 라지라서 그렇지. 야! 와! 고무다, 고무 이건. 우와. 야! 비쌀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다 예뻐. 이게 소의 두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아니 다르지. 이게 소의보다 더 예쁜 거 같아요. 왜? 아, 저 커피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이게 제일 예쁘죠. 아니 오빠 커피집 아니에요? 그래요? 카페 네. 카페인데요? 한자 카페. 레스토랑. 한자 카페. 야. 근데 오빠 제가 런던 좋아하거든요. 프렌즈 마블에서 영국 제일 좋아해요. 거기. 전 세계 하드락 카페 1호점이 제가 묵었던 호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굿즈를 많이 팔거든요. 아 거기서 사오신 거요? 네. 그 왜 스타벅스 1호점 하면서 시애틀에 있듯이 하드락 카페 1호점은 런던에 있어. 야, 굉장히 부러워하시네. 감사합니다. 야 매번 이걸 참 매번 감사합니다. 야 이거 정품 홀로그램 이것도 있네. 태그도 있네. 뭔가 좀 불만족을 표시하는 듯한. 네? 아니요 진짜 좋아요. AP00331981. 저도 갖고 싶어요? 송재 오빠 소재로 쓰세요. 주인공 배동대 뭘? 또 곧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네. 소재가 넘쳐나실 거예요. 왜요? 월드컵이 왜요? 축구 관련해서요? 네. 아, 축구 잘 몰라가지고. 그냥 축구 모르는 걸로 그냥. 아 축구 모르는. 축구 모르는. 축구 잘못을 해요? 네. 저도 축구 잘못이니까 그 축구 왜 잘하시잖아요. 아니. 오빠가 왜 축구 잘못이에요? 난 그냥 축구 팬이지. 축잘하는 선수 출신들밖에 없지. 아니 이거는 하드락 카페 전형적인 그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네. 좀 나는 사파 디자인을 그러니까 좀 더 변형시킨 응용한 디자인을 소예랑 남이춘한테 선물한 건데 이거 롯데월드에 있죠? 모르겠는데 하드락 카페 압구정에 있는데 압구정에 있어 압구정. 롯데월드에 있을걸요? 아 갑자기 생각난 것 같아. 롯데월드 몰 거기 있는데 그래 있어 제이롯데월드? 네 여기 그 이거 왜 이렇게 들어봤나 했더니 네이버 송년회 여기서 했어요. 야 이거 입고 가면은 알바인 줄 알겠죠? 매년 거기서 해요? 아니요 그날 그 해만 했어요. 이 어? 야 할 못들아 어? 이거 롯데월드몰에 있다니까. 하이머스 하드락 카페 알몬 아, 죄송합니다. 반말을 네, 죄송합니다. 침투가 아닙니다. 네. 제 개인 방송 하듯이네요. 남자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제가 온 거 있는 거랑 달라 10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 폰을 들어봤는데도 네. 진행을 하려고 해서 보니까 구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대충 들어왔던 거야. 실제로 하는 거랑 보는 게 참 다르다. 진행을 할 때는 그 구성을 잘 모르니까 막 정신 없더라고요. 마치 축구 같은 거 같아요. 축구 볼 때랑 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누구랑 한 거야? 조미? 안녕하세요. 4월 14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이말년의 베텐 베타 DJ 체험 후기였습니다. 침착맨 방송 침투부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그 목소리는 이말년 씨와 주호민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다 베텐에 나와오셨던 분들이죠. 네, 아무튼 뭐 말텐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진행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또 이게 역으로 진행자들이 힘들어하고 고생하면 보는 사람들은 느긋하게 아주 즐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아직 보질 못해서 쟁여놓고 있어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제작진들의 평가가 역시 스트리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보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간에 당당하게 볼일 보러 가는 DJ는 아마 처음이었을 거라고 아주 파격적인 진행이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만화가 이말년 씨와 고민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하겠습니다.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솔루션을 드리니까 해결 원하는 분들은 한 줄 고민을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베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말텐의 말디가 아닌 베텐의 이군 게스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화가 이 말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말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말디로 주중 베텐을 책임져 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왜요? 특별한 경험도 하게 되고. 네네. 청취자나 제작진이나 뭐 DJ 본인이나 또 게스트나 다들 새로운 경험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아, 이 정도면 1.5군 정도로 가자라고 하신 분들 있고, 하여튼 제가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밥도 사고. 아, 오늘 예. 짬뽕밥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니 저 가운데 요리도 있지 않았나요? 아, 깐풍기랑. 탕수육.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괜찮게 드셨죠? 고급 그 중국집으로 갔어요. 그쵸? 제가 옛날에 그, 맨 초창기에 지각해가지고 그때 쏜데. 네. 그쵸? 그렇게 하니까 조금, 고급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니에요. 저도 네. 그때 고급에서 샀잖아요. 생색 배틀이라고 하신 분 있고, 비아냥이냐고 하신 분 있고, 배송제 쿠폰 썼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쿠폰 없는 집입니다. 자, 아무튼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고 제가 나중에 월드컵 갈 일이 좀 있거든요. 네. 올해는 자리를 비울 일들이 좀 빈번할 것 같아서 아, 예.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됐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두 번은 못하겠어요. 왜요? 왜요? 다시 봤거든요. 예. 다시 들어봤는데 아우 못 들어주겠어요. 진짜 이거는 엄청 이 DJ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려운 건 맞습니다. 진짜 네.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제가 보통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신선하다는 평가들이 많아서 저희 라디오 내부적으로는 네. 이말년 작가를 타사해서 아예 DJ로 데려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하고. 아, 예.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 안 오네요. 네. 자, 아무튼 문자도 5762님이 말년이 형 다음 월드컵 때도 베텐 DJ 해주세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생방에는 못 쓴다고 또 평가하신 분도 있고 요거는 PD님, 작가님, 게스트분 다 밀착 그 하셔가지고 진짜 완전 그거를 케어를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네네.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또 다시 이렇게 나올 보장이 없어요. 그래요? 네. 지금 채팅창은 해달라고 하는 거 좀 보자라고 하는데 음험한
좀 네. 음습한 기운도 느껴지네요. 네. 네. 방송 사고 나는 거 보고 싶다는 이거예요. 독을 탔어요. 아, 망하는 거 좀 보자. 네. 한 발자국 멀리서 보면은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죠. 희극이죠. 멀리서 보면. 여기는 엄청난 난리가 날 수도 있고. 아, 편집형 DJ. 아, 양복 입는 거 좀 보자라고 하신 분 있고. 용국스님 케어 인정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 정영국 씨가 그렇게 은인이 될 때가 있군요. 그때 아마 그 정영국 씨가 냅뒀으면은 하나 터졌어요. 그래요? 네. 뭐 하나 터졌습니다. 영국 케어. 아, 이분들이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대국민 사과 이런 거 있죠? 예. 네, 그런 사과 거. 받고 싶고, 아, SBS가 굉장히 뒤흔들리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사과 받는 거 진짜 좋아하세요. 네, 네. 음습한 여러분의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눈치챘어요. 자, 아무튼, 그, 요즘, 만화도 엄청 열심히 그리고 계시지만, 또, 네. 방송이 또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새 프로그램, EBS 북극 여행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예. 그냥 일회성이에요. 북극입니까? 어, 아니요. 북극도 아니고, 네. 어, 북한도 아니에요. 책나라예요, 책나라. 북극. 아, 책나라, 북극. 어때요? 아. 이게 좀 재밌나요? 제목? 북극 여행? 아니, 근데 약간 낚시네요. 이말년이 북극에 간다고? 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처음부터 듣자마자 그건 줄 알았는데요. 뭐요? 책나라? 정말요? 네, 저만 그런가요? 어, 정말 이상한 세계에 사는 분들만. 아, 어, 초원북극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있고. 우리가 남이가. 초원북극은 뭐지? 그, 많이 들어가신 분들 있습니다만. 예, 예전에 거기서 북극을 드시면서. 예. 어, 나라를 뒤흔들 계획을 세우고 뭐 이랬던 분들. 아무튼, 교양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외국 간 거죠, 근데? 어, 모르겠어요. 그냥 그 PD님이 좋아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랑 책이랑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아, 그래도 뭐 책을 내시는 분이니까 그려서. 그래가지고 저는 그 주호민 작가님하고 같이 했는데 네. 소개해드린 책이 다 만화책이었어요. 책을 안 읽어서. 아니 뭐 만화책 많이 읽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살면서 읽은 책 비율에 만화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자랑스러워요, 저는 항상. 만화책이요? 예. 네. 네. 왜냐면 권장 필독도서 이런 거 예. 읽었다고 해봤자 예. 대화가 안 돼요. 공감 어 나도 읽었어 하는데 아. 굳이 그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공감 토크를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오히려 만화는 같이 본 사람 만나잖아요. 예. 얘기할 게 많아요. 신나게 얘기해요. 예. 네. 아.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생활 예. 예 인싸가 되려면 만화책을 읽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어우, 물론 저는 만화책을 많이 읽었지만 아싸입니다. 그 선택적 아싸. 예? 선택적 아싸. 아니, 능동적 아싸. 그렇기도 하고 요즘처럼 만화가 약간 웹툰이든 뭐 단행본이든 주류 문화 비슷하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제 때는. 맞아요, 맞아요. 좀 음습한 것을 읽었죠. 그래요. 맞아요. 예. 넘어갈까요? 자. 아, 인싸되려면 슬램덩크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슬램덩크랑 그 있어요. 상남 2인조.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GTO는 어떻습니까? 그레이 티처 오니츠카. GTO도 괜찮죠. 이어지니까 또 상남 2인조랑 같이 보면은 더욱 예. 좋습니다. 저는 그 일단 만화책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탈 때는 예.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휴대용으로 가져가는데 예. 그 이번에 신과 함께를 오랜만에 정주행을 했어요. 예. 예. 어 너무 슬픈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볼 때도 많이 슬펐지만 예. 어 비행기에서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막. 저승편이요 뭐 다요? 네. 네, 쭉.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건 정말 다시 봐도 예. 어 한국의 레미제라블이다. 아이 슬프고 미저러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예. 정말 그 포인트를 잘 담고 있다. 영원히 사람들이 100년이고 200년 후고 네. 계속 볼 것 같은 작품입니까? 레미제라블 아직 200년 안 됐는데. 아니 그 오래될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하늘과 가까운 데서 봐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신과 함께. 신과 함께라. 예. 예. 저승과 이승 사이에서 봐서 아, 예. 예. 더 와닿았을 수도 있고 아 한창 여성 호르몬 나올 나이라고 하십니다. 아, 눈물이 그죠? 예. 아 그리고 제가 영국 가서 이제 박지성 김민지 커플과 이제 자주 있었는데 예. 그 김민지 전 아나운서가 예.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 미대 나온 여자고 예. 그 이나중 탁구 이런 류도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말년 씨가 요즘 그리는 연재만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야! 예. 아 진짜요? 네. 어, 요즘에, 그건데? 그, 탈모인 만화인데? 약간,
예전에 그리시던 것보다는 순한 맛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예. 육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감이 많이 되고 애기 애기 나오고 그러고 아, 예. 그 부분이 예. 재밌으시대요? 아니 전체적으로 그런 걸 이해하는 친구예요. 아 왜냐하면은 순하다고 하셔가지고 요즘이 제 역대 중에 가장 독하거든요 지금. 아 그래?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 건 좀 순한 맛 아니야라고 얘기했더니 예. 아니 요즘 더 세 보이기도 하던데요 이렇게 아. 얘기한 거 보니까 최근 것까지 보고 있나 보네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그 좀 한 몇 개월 전에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연재되고 있는 게 한 한 달 두 달 정도요.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좀 약간 이건 문제가 생길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이말년 영국 진출 준비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번역만 잘하면 아 이게 한국 사람들도 이해를 좀 하기 힘든 이해하기 그 힘든 내용인데 영국을 정복하면 전 세계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예, 워낙 문화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피드백도 나갑니다. 이말년 그림이 영국에 먹히면 영국 요리급 문화 쇼크라고. 영국 요리급. 이말년 조안 케이 롤링 잡으러 가나? 라고. 칭찬이 아니잖아요. 예? 칭찬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든 영국 요리 거 화제가 되면 어떻습니까? 네 속보 이말년 조앤 롤링 나와. 네 해리포터 나와라.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아 기대가 되네요. 오랜만에 뭡니까? 요즘에 운전할 때 제가 이제 껌을 항상 씹고 다녀요. 네. 그 차에다 딱 그 비치해놓고 이제. 그 네모난 그 있잖아요. 하얀 맛. 예. 그래서 이제 씹는데 하나가 너무 작아요. 하나만 씹기에는. 그렇죠. 보통 두 개. 예. 옛날엔 이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그 땡무 풍선껌 아시죠? 네. 땡무 풍선껌은 하나만 넣어도 거득 찼어요 안에. 아시죠? 조금 그 좀 더 깍둑썰기 돼 있는 그 얘기하시는 거죠? 좀 더 두툼한 거. 예, 두툼해가지고 예. 긴데 두툼한 그렇죠. 거. 그렇죠. 그득 찼어요. 근데 그 요즘에는 무조건 두 개 이상 세 개 이렇게 씹어야지만 좀 하나 씹은 것 같이 좀 씹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요즘에는 과자도 그렇고 껌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양이 조금씩 줄지 생각해봤는데 옛날에는 옛 선조들은 밥을 그 먹을 때도 크게 많이 먹었잖아요.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옛날 사진 보면 아세요? 그렇죠. 막 뭐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면 머슴밥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예전에 보면은 나물에다가 밥을 잔뜩 드시고 그랬죠. 무슨 부대찌개 그 냄비에다가 먹은 것 같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밥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먹잖아요. 네. 양이 줄어드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살기가 편하다. 네? 살기가 편해요. 에너지를 살기가 그렇게 막 쓸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제 밥도 메야 되고 네. 막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해야 되는데 네.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껌을 볼 때마다 나는 편하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끝입니다. 아, 껌 말고도 다른 것들도 사이즈들이 다 작아졌다. 네. 아, 그런가요? 치킨은 어떨까요? 치킨도 작아졌어요. 치킨 작아졌나요? 예. 옛날에 그 땡식 하나. 옛날에 땡식한 치킨밖에 없었거든요. 땡식한 치킨에서 시키면은 못 먹었어요. 가족 다 달려들어도 남았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옛날에 가족이 더 지금보다 많았는데 다 달려들었으면 다 먹죠. 이상하다. 다 달려들었었는데. 어머니가 안 드신 거예요. 아 맞아. 엄마.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닭 싫어하셔요. 좋아하시는데 싫다고 하신 거예요. 아 진짜 안 좋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통닭이 싫다고 하셨어요. 진짜 안 좋았어요. 진짜 다 울고 있잖아요. 어머님. 아니 이건 진짜예요. 아니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닭을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엄마가 비린내 지었어요.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신 거지. 네. 어머니는 되게 그 통닭 모가지만 좋아하세요. 그거 살 얼마 없는 거 있죠. 엄마 목만 좋아 이러고 목만 많이 드시죠. 이렇게 봉합하죠. 이쯤에 이렇게 네. 싫어하시는 네.
불효자라고 사과하라고. 싫어하시는 사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는 닭뼈 고아서 사골 꼭 드신다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닭뼈. 그 옛날에 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었어요. 뭐야? 닭뼈 고아서 먹는 거. 아. 네. 그거랑. 치킨 시켰는데 그 닭뼈를 고아서 드신다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치킨 사서 뼈 이제 발라서 네. 먹고 잘 이렇게 털어가지고 공룡 그 뭐지? 화석 그 발굴하는 것 같이. 네네. 그 맞춰요, 뼈를. 아, 왜요? 그냥 취미로요. 그 다 아, 맞추고 어머니가? 아니요. 그 커뮤니티 이용자가요. 아. 닭뼈 맞추는 거 퍼즐 요소 즐기고 닭뼈는 또 끓여 가지고 아. 고아 가지고 국물 내고. 아, 그러면 그 이용자 주체가 다르네요. 저는 어머니 효도에 지금 중점을 둬서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이쪽은 취미 생활. 이쪽은 취미 생활. 아, 알겠습니다. 현실판 드라이고건이라고. 아. 그래요. 버릴 게 없네, 역시, 치킨은. 이라고 결론 내신 분도 있습니다. 두뇌, 어머니 그 두뇌 개발. 또 어르신들 치매 예방. 아, 닭뼈 퍼즐로? 그쵸. 자, 뭐 얘기하고 있었죠? 아, 껌이 작아졌다. 네, 리빙 포인트. 네, 해야죠, 리빙 포인트. 오늘의 리빙 포인트. 힘들 땐 껌을 씹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좋다. 인생이래요. 세상 살기가 옛날보다 많이 편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껌이 작아진 것에 대한 불만 토로가 아니라 네. 그냥 껌을 씹으면 좋다. 좋다. 로 마무리가 위로가 된다. 옛날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껌이 된다. 하나로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 사이즈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왜죠? 저는 그거 이제 차에다가 보통 통으로 놔두지 않습니까? 네. 저도 뚜껑 열고 네. 손에 이렇게 바둑알 집듯이 촤악 네. 하고 집어가지고 네. 한 대여섯 개를 입에다가 털어넣어요. 네. 그럼 와그작 와그작 해가지고 그 맛이 있어요. 설탕 경계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설탕이 많이 드는 껌은 아니니까. 아, 잔뜩 들어갔죠. 그런가요? 네. 저 그거 그 설탕 맛 때문에 먹어요, 사실. 운전하면서 계속 하나씩 먹어요. 운전할 때 졸리시면 그 코 뚫리는 사탕 있죠? 그걸 추천드립니다. 아, 껌은 있어요? 별 효과가 없어요. 코가 뚫려요? 네. 매운 사탕 있잖아요. 이렇게 입에 딱 넣으면 예. 확 하고 그 온 얼굴에 있는 구멍에 다 바람, 매운 바람. 예. 들어가는 그런 느낌. 70에서 다 바람이. 네. 아. 네. 호땡. 아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디젤 차라서 졸음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 얼마 안 됐다면서 뽑은 지. 근데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요. 근데 가끔 목동 오실 때는 막히고 그러면 졸릴 수 있습니까? 예. 추천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이걸 노트에 적어오신 거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도 적어왔죠. 이거 리빙 포인트로 안 썼으면 훌륭한 이말년 시리즈예요. 이거 이말년 시리즈 한 주분이죠, 한 주분. 한 회분도 아니고 2회분이죠, 2회분. 아, 2회분을 저희 방송에 녹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잘게 점이면은 점에서 싹 피면은 얇게 피면 2회까지 가능합니다. 아, 나무야 미안해라고 하시는 거. 아, 그래요. 자, 넘어가죠. 5001님의. 인간에서 문을 펴야겠다. 자,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빨리 갔네요. 배텐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것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배텐 분량도 자꾸 줄어들기. 광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좋은 거죠. 예, 배텐 잘 나간다는 얘기고 또 게스트들이 대활약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10cm의 쓰담쓰담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야, 채팅창에 그럼 2회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 2회로 지금 주 2회예요. 잘 안 보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자일리톨 얘기죠? 네, 네모난 거. 그리고 아까 두꺼운 거 와우. 예. 그거 말고 그거 뭐지? 말랑카우 같은 거 이렇게 딱딱 누르면 튀어나오는 좀 두꺼운 거 있는데 뚜껑을 여기를 두콕 누르면 하나가 이렇게 딱 올라와. 그 네모난 거. 쿨. 네모나진 않아. 그게 난 좋아. 아, 펌프껌? 그래, 펌프껌. 역시 아이스큐브. 그 광고를 아, 내가 말하면 아이스큐브. 몇 년 전에 KBS 이집에 스노보드 회사 하신 분 있죠.
예. 배우도 김재민? 어. 박재민인가? 박재민. 그분이 광고를 몇 년 전에 했어. 테이프 거. 테이프 거 맞아요? 예. 테이프 건 말고 그거 있잖아요. 과자, 테이프 과자. 과자도 있잖아요. 어, 과자 있어. 그거, 그 무슨, 그 뭐야, 가스 오브시 같은 거 계속 해서 먹는 거. 가스 오브시. 아, 그러네. 얇은 테이프. 이래서 녹는 걸로. 갈게요.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4월 14일, 오늘, 블랙데이네요. 예, 여러분. 하필이면 또 솔로들의 날이 주말이라서 커플들을 또 주변에서 많이 보실 텐데 마음 좀 많이 풀면서 배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이말년 씨가 계속 해결해 드릴 겁니다. 5001번 쓰신 분 만나볼까요? 4월 14일 블랙데이를 맞아 솔로인 친구들하고 짜장면을 시켜 먹을 건데요. 집에서 시켜 먹으면 그냥 늘 똑같은 짜장면이잖아요. 좀 더 특별한 맛을 느끼고 싶은데 어디에서 시켜 먹으면 의미도 있고 맛도 있고 좋을까요? 한강, 당구장, 노래방, PC방. 물론 블랙데이 지나서 방송이 되더라도 알려주세요. 그냥 다음주에 시켜 먹을게요. 그림은 정해주신 장소에서 짜장면 먹는 남자 4인 그려주세요.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셨는데 네. 한 명은 스냅백, 한 명은 스포츠, 한 명은 안경, 한 명은 뚱뚱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다 한 사람을 4등분한 느낌도 드네요. 합치면 되게 특이하겠습니다. 친구 있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뚱뚱하고 안경 끼고 스포츠머리에 스냅백 할 수 있잖아요. 네. 스냅백을 쓴다는 거. 제가 모자를 즐겨 쓰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머리에다가 시간을 들이기 싫은 거예요. 보통 안 감아요. 혹은 안 잘라요. 안 감거나 안 자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는 머리를 감고, 정말 말리자마자, 예. 제품 바르거나 모자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그 정도. 제품을 바르기 싫어서 쓰시는 거네요. 예. 제품 안 바르면 머리가 좀 어떻게 되죠? 좀 제가 뭐 두상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리고 가만히 놔두면 네. 양쪽이 좀 이렇게 뜹니다. 옆머리가 카파형이에요. 카파형이 뭐예요? 위에는 되게 납작하게 붙어가지고 머리형이 드러나고 옆에는 그 지형지물 이렇게 생겨요. 둥그렇게 카파형. 아 알겠어요. 그 모르세요 카파? 모르겠는데요. 일본 요게 그 만화 보면. 만화 보면 위에 그 물 차 있는 요게 있잖아요, 일본 요게. 아, 찾아볼게요. 삼각김밥 스타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 달라요. 달라요? 네. 알겠어요. 아, 아는 분들 많네요. 저만 몰랐네요. 이 만화 캐릭터 모른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건데. 죄송합니다. 보면 알 수도 있고. 그, 아무튼, 이게, 네. 가파라고요? 예. 네. 결론이 없네요. 아, 이거요? 이거는 어디서 먹어야 되냐고요? 짜장면? 근데 저는 이 막 14일 이런 거 안 챙겨가지고 이런 거 챙기십니까? 안 챙겨요. 14일 이런 거 막 예. 그러니까 4월 14일이 블랙데이인지도 몰랐어요. 저도 좀 꽤 늦게 한 편인데 예.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그 다음에 솔로들끼리 모여서 4월 14일에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싸들은 또 여기 딱히 모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취지예요? 예. 블랙데이가 2월, 3월에 그렇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2월, 3월에 커플을 못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데, 예. 그것도 이제 인싸 솔로들 얘기거든요. 예. 그죠? 예. 그냥 저는 5월 15일만 기억합니다. 5월 예. 15일은 뭐죠? 제 생일이에요. 아, 5월 15일은 배탄절. 예.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데이가 많아. 예. 아무튼, 지금은 4월 14일 밤 10시 반도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짜장면 먹기 제일 좋은 곳, 그냥. 짜장면 제일 먹기 좋은 곳은 컴퓨터 앞에. 공감합니다.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인터넷 방송 보면서 먹으면은, 시각하는 줄 몰라요. 아예 본인 방송 홍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그 침착맨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신 다음에, 네. 후원도 하고 하면은, 쏠쏠합니다. 재밌어요. 1,000원씩. 후원까지 하라고요? 1,000원씩 하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군대 면회실이 제일 맛있다고 하신 분 있고, 당구장이 최고 꿀맛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뭐, 다른 게 친구예요. 그렇게, 예? 하면서 인터넷 방송 보면서 하는 게 친구지. 근데 저도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막 보거나 그런 건 많지 않는데, 예. 그 보통 이제 컴퓨터로
뭐 드라마나 네. 영화나 아니면 만화나 이런 걸 보면서 컴퓨터 책상 앞에서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아, 네. 그렇게 먹으면은 살이 잘 쪄요.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살이 많이 찌죠? 왜 그러냐면 계속 먹으면 먹잖아요. 네. 먹는데 이 자극이 네. 먹는 자극이랑 이 보는 보고 듣는 자극이랑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먹는 거 다 먹잖아요. 네. 더 가져와요. 아. 잠깐 스페이스바로 딱 멈춰놓고 더 갔다 와 갖고 와서 또 그 자극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많이 먹게 되는 많이 먹게 되죠. 아. 네. 그래서 TV 보면서 먹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죠. 근데 TV랑은 좀 다른 게 TV는 내가 멈추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아. 컴퓨터는 진짜 내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더 먹게 됩니다. 거기다가 후원까지 하면서 보면은 후원 더 짜릿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천 원씩 도네이션 딱 하면서 그런 거고 아 채팅창에 아 그래서 저렇게 됐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인정합니다. 아 예정에 없던 이사라도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이사갈 때 먹는 게 또 꿀맛이죠. 그렇죠. 네. 공식이죠 사실 이사가면서 먹는 거는 네. 공식. 이사가면서 드세요. 예. 저요? 아 이분이요? 네. 아 물어본 줄 알았어요? 짜장면 먹으러 이사하라고. 의문문이랑 영역문이랑 비슷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선택 제가 더 죄송합니다. 이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짜장면 먹으려고. 네. 이지환 채팅창에 아 이만현 씨 이사 언제 하세요? 저 7월 아니면 8월이요. 여름에 하시네요. 네. 덥겠네요. 짜릿하겠죠? 에어컨 자리부터 확실하게 해놓으셔야겠네요. 달려 있습니다. 집에 달려 있어요? 네. 신축 아파트인가요? 예. 축하드립니다. 달려 있어요. 다 네. 그런 거는 천장에? 예. 지금 너무 거만한 표정 있는데. 이렇게 거만한 표정 2년 만에 처음 봅니다. 위에 있어요. 알레스. 그 뭐야 그 에어컨이. 빌트인. 예. 예. 어디 올려놓고 뭐 거실에 에어컨 자리 놓고 이런 건 필요 없다. 공간이 좀 많이 확보가 되죠. 야. 본인이 구매한 집에 네. 신문지 깔고 에어컨 바람이 정수리에서 나오는 가운데 짜장면 먹으면 진짜 꿀맛이겠네요. 야, 꿀맛이죠. 그건. 야, 그냥 인증샷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이사 가면은 인증샷 딱 찍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1,000원씩 주워서 출세했네라고 하신 분 있고 가끔씩 2,000원씩도 터져요. 소영이 앞에서 울컥하면서 먹으면 어떠냐고. 아, 그렇게까지 고생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쵸? 네. 좀 약간 평탄했죠? 고생이 있었어야 울컥하지. 네. 울컥하려면 좀 막혀야죠. 물 없이 먹어야지. 소영이 과자 값으로 집 샀다고. 사실상 소영이가 모은 돈이라고. 사실, 이게 네. 제가 또 보호자이기 때문에 제가 써도 돼요. 자, 우리가 소영이 주라고 쓰는 거지 말년이 뭐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닌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효녀로 하죠. 네, 이지환님. 저는 FC서울과 아스날의 오랜 팬입니다. 제 유일한 취미가 축구 보는 건데 그 두 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봐야 되나요? 그림은 FC서울이 우승하고 그 현장에서 기뻐하는 제 모습을 그려주세요. 야. 이 팀이 제 축구 잘 몰라서 그런데 맨날 지는 팀이에요? 그건 아니고 예. 그 FC서울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사실 잉글랜드나 우리나라의 이제 명문 팀이죠. 예. 네. 근데 요즘에 좀 팬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요즘에 좀 약간 그 컨디션이 네. 좀 안 좋아요. 요즘은 하향세 분위기고 또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팬들 자체가 경기장에 잘 안 오는 분위기까지 형성되면서 너무 그 경기력이 안 좋아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좀 답답한 상황이고 아스날은 이제 오랫동안 벵거 감독이라는 그 모르시네? 병건인데요, 전? 네. 벵거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빨간색 넥타이에 정장을 멋있게 입고 흰머리에 키도 큽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 롱패딩을 양복 위에 정장 위에 입어서 굉장히 멋스러운 노교수의 느낌이 나는 분으로 유명한데 꽃 뭐죠 그거? 중년? 꽃중년? 꽃노년 꽃노년? 예. 아르센 병건 감독이라고 하신 분이고 근데 이제 아스날이 그래도 이번 시즌에는 예. 순위는 좀 떨어지는데 예. 그 유로파리그라고 예. 챔피언스 리그보다 조금 아래 단계 리그 거기에서 지금 4강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오늘이면 예.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승도 한번 노려보고. 그러면 아스날 팬들이 오랜만에 좀 즐거운 한 시즌이 될 수 있는데 예. FC 서울은 이번 시즌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흘러가 봐야 알죠. 예. 아, 엊그제 FC 서울 경기 직관 가서 배튼 생록방 봤다고 하신 분 있는데. 네. 그 정도입니까? 예? 그 정도예요? 그 정도라니요. 예? 배튼은 엄청 재밌죠. 아, 네, 그 정도로 측정할 수는 없고요. 네. 넘어가죠. 아니 이게 근데 네. 악순환이에요. 이게 사실 분위기가 처지고 계속 하면은 기량이 이제 있어도 그 분위기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막 팬분들도 안 가시고 하면은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가셔가지고 힘이 돼주셔야지.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됐어요. 더 그럴 땐 더 끝까지 사비 털어가면서 네. 가셔가지고 그 그걸 한 지가 몇 년째인데 지금 네. 좀 그런 거죠. 예. 아무튼 근데 왜 팬이에요? 예? 왜 팬이에요? 아, 한번 팬이면 또 이걸 네. 버릴 수가 없고 예. 예. 아무튼 사이클이 꼭 돌아오길 바랍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K리그가 한때는 진짜 막 표 못 구해서 난리였던 때가 많았어요. 옛날엔 강팀이었어요? 아니 FC서울은 오래된 강팀이긴 하죠. 요즘에 한 최근 몇 년 동안만 좀 네. 주춤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FC 서울이 예전에는 그 다른 연고지였다가 네.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수도의 1부 리그에서는 유일한 구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구단이 엄청 많아요. 예. 다 인기. 첼시, 아스날, 토트넘 뭐 이런 유명한 팀들이 다 런던 팀들이고. 예. 근데 이 큰 서울에 딱 한 팀이 있는데 관중몰이까지 잘 안 되면 슬픈 예. 거죠. 그러면 이 리그가 흥행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이 사실 수도 팀이 확 끌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채팅창에 의미 없는 설명이라고. 강남 팀 하나, 강북 팀 하나, 강서, 아, 그게, 강동. 그게 꿈이, 그게 사실 축구 팬들의 꿈이죠. 아. 예. 서울 더비. 예. 저쪽 남북 더비. 은평, 응암 쪽. 그렇죠. 그쪽 아, 그 도봉, 정말. 도봉 저쪽 도봉산 딱 그 예. 전기 받아가지고 예. 꿈만 같은 거죠. 예. 태릉 FC. 저쪽 그 어디야 그 강동은 그 하남 쪽 그 물줄기 그거 딱 받아 그 경정장 있잖아요 그 딱 자 아, 아무튼 보세요 예. 보세요 예, 이거 뭐 좀만 더 버텨봅시다 좀 다음 거 할까요? 네네 3189님 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어, 옥상 달빛 신재 칵테일 사랑 그러고 보니까 제가 태블릿 PC를 안 갖고 왔네요. 뭐라고? 아, 태블릿? 예. 네. 없으면 엄대로 하면 되죠. 어떻게? 노트북. 아, 노트북. 아니, 뭐 총에다 해서 찍으면 저번처럼. 그게 한 적 있나? 전에 한 적 있어요. 있어요, 한 번. A4 용지 깨끗한 거. 진짜 놀라운 건 차이를 못 느끼세요. 그 인스타에 올렸는데. 아, 죄송해요. 지금은 있어? 종이랑? 종이. 네, 네, 갖고 있어. 응. 지금. 네, 네, 대본 하나만 뽑고. 그리고 뭐, 요즘 경기장 가가지고 뭐, 딴 거 해도 되잖아요. 관중이 많지 않으면 핸드폰이 잘 터집니다. 그래서 딴 거 해도 되고. 롯데 넥센 경기 고척돔밥 외야에서 보다가 집에 물건 홈쇼핑 인터넷 구매 안필드 갔더니 폰이 안 터져가지고 두 시간 동안 먹통이었는데 그럼 또 숨이 안 쉬어지잖아 우리는 네, 네. 폰이 안 터지면 네. 그거보다는 또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롯데 얘기는 왜 하냐고? 갈게요. 롯데 막 안타 막 터지. 아유 그만합시다. 자 갈게요. 롯데 얘기만. 자 두산이 요즘 배송재 10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축구 팬 얘기가 자꾸 여운이 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마음이 아픈데 또 축구장 가서 꼭 축구에 완전 과몰입하는 것만이 또 21세기에 네. 어울리느냐. 좀 지루하면 폰 해도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망한 것보단 낫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 이상한 정신승리네요. 충격적입니다. 자, 3189님 고민 만나보죠. 8살 막내 동생이 땡큐브를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뽀로로,
읽어도 됩니까? 네. 쥬쥬. 장난감 리뷰 정도 보더니 지금은 점점 BJ들이 지나가는 걸 보네요. 어린 동생이 보기에는 교육적으로도 안 좋은 영상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보게 할 좋은 팁 없을까요? 도와줘요, 침착맨. 그림은 뽀로로랑 크롱이랑 놀고 있는 제 동생 그림 그려주세요. 어, 이말년 씨가 뽀로로 어떻게 그릴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저 잘 그리죠. 뽀로로. 한창 그 소행이가 보던 거라. 근데 그 뽀로로는 왜 말해도 되죠? 그냥 갑시다. 예. 뭐, 국민 캐릭터 둘리 정도로 격상해서. 공공재입니까, 이제? 어, 요거는 방법이 있죠. 뭐야? 이게 진짜 유튜브에 요즘, 아, 말해버렸네. 땡튜브. 땡튜브가 치열해요, 지금. 완전 춘추 전국시대예요. 기존에 그 땡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하던 게 있고, 어, 그 실시간 방송 하시는 그 BJ분들이 이제 막 이 땡튜브 딱 알아보시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연예인분들 막 요즘에 막 하시죠. 지금 완전 그냥 전쟁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아마 8살 막내 동생분이 막 보다가 BJ이나 실시간 방송이나 그 크리에이터 분들 하시는 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진짜 높습니다. 이럴 때 이게 교육적으로 사실은 나쁠 수 있죠. 왜냐하면 좀 약간 최신 유행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은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긴 한데 이런 거를 방어해 주려면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야? 답은 침투부다. 왜냐하면은 아. 이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건전하고 옳은 단어를 쓰는 채널을 소개해 줄 필요가 아. 있다. 애 아빠가 진행하는 그 그쵸. 스트리밍이니까 그쵸. 어, 교육적으로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음식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애 아빠가 하는, 애 엄마가 하는, 주부가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심을 시키잖아요. 네. 애 아빠가 하는 채널. 내가 구독한 것 중에 제일 불건전한데라고 하신 분 있고요. 어, 보시면은 굉장히 그 단어들이 고급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왜 다들 칵 퇴시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많죠? 고급진 방송을 보는 댓글은 아닌데요? 제가 원한을 좀 샀나요? 알게 모르게 좀 산 것 같은데요? 저 형 돈 또 골랐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또 침착맨 일상생활 그 코너를 또 가시면은 네. 논리적으로 그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논술 같은 거. 네. 그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죠. 영상 같은 게.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게 뭐 진짜 개인 방송이나 개인 콘텐츠가 인터넷에 너무 많아지니까 네. 이걸 어떻게 영상물을 일일이 등급 심의를 해서 네. 뭐 요즘은 영화 같은 경우는 15세, 19세, 12세 이 정도로 나누잖아요. 네. 이거를 뭐 층층 해서 중학생 관람가, 뭐 초등학생 관람가, 고등학생 관람가 뭐 이거를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참 과거에 그 심의, 사전 심의 이런 건 등급제는 참 또 답답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필요성은 느낍니다, 확실히. 그래요? 너무 이렇게 턱 열려 있어요. 구체적인 그게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근데 뭐 그건 있더라고요. 이제 가입 자가 이제 로그인을 해서 그 방송을 보면은 그 가입자 연령대에 맞는 것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건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그들의 추천 알고리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문제가 8살 막내 동생이 엄마 걸로 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빠 아이디. 성재형 뭘 봤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뭘 보셨죠? 아, 저는 그냥, 예. 제가 로그인하면, 제가 워낙 베텐 같은 그 클립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베텐 아니면, 뭐, 그런 것들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것들? 예. 축구, 축구. 그쵸, 예. 축구 그런 축구나 거. 축구나 뭐, 이것저것. 그쵸. 그럴 수 있죠. 예. 채팅창에 후방주의만 골라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봅니다. 자, 아무튼, 이거 참, 좋은 질문이긴 하네요, 그죠? 네. 앞으로 스트리밍 시대는 활짝 열릴 텐데. 확실히 이게 고민이 딱 느껴져요. 이게 되게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진짜 부모들은 특히 그럴 것 맞아. 같긴 합니다. 답은 뭐다? 뭐. 한국 사람이라면?
안 뜨는데 추천이. 아, 됐다. 응? 응? 안 뜨냐? 있어 다시? 네. 켜져 있어요. 켜졌어? 네. 너가 안 뜨냐? 죄송합니다. 제가 찼어요. 저도 가끔은 실수를 합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세게 차시진 않았는데, 네. 이게 좀 약간 약하게 연결돼. 정말, 정말 톡, 떨어졌어요. 톡 건드렸는데, 찬 것도 아니고 살짝 발을 이렇게 건드렸는데. 된 것 수준인데, 선이 후두둑. 밑에다 발판을 앞으로 놔둬야겠어. 지키는 발판. 자, 여기까지 살릴게요. 여기까지 살리고. 그래요, 진짜 부모들은 특히 그런 거 하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요. 네. 자, 결론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 어느 정도로 해볼까요? 결론은 침투보다 말고 부모님하고 같이 보는 거. 아, 그래서 같이. 이제 예. 어린 아이들은. 예. 예. 좀 약간 일반적인 좀 제안이긴 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같이 봐서 이제 좀 약간 유도를 좀 해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아, 애매하네요, 참. 다음으로 가죠. 고정훈님. 27년 된 악필인데요. 글씨 잘 쓰는 팁이 없나요? 말년 작가님 정도만 돼도 행복할 것 같아요. 느낌 있잖아요. 그림. 행복하세요 글씨로 사람 얼굴을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어려운데요? 이거 보통 무슨 기업 휴머니즘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옛날에 많이 하죠. 돈으로 사람 얼굴 그리는 거. 예. 아시죠? 그 돈 니은자로 슉 돌려가지고 사람 얼굴 만들잖아요. 어려운 거 시키시네요. 글씨 잘 쓰시나요? 아니, 글씨 잘 못 써요. 아. 날렸어요, 막. 못 쓰시는데 워낙 이제 그림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지 네. 스타일이 있어 보이네요. 네. 예. 이 부분이 되게 열받네요. 말년 작가님 정도만 돼도 행복할 것 같아요. 개성이 있고 싶다 이런 것 같은데 네. 저는 딱히 글씨에 개성도 없고 항상 기복이 심하고 예. 들쭉날쭉하고 네. 이건 글씨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 펜글씨 연습 교본 사셔가지고 엄청 했어요. 저 펜도 쓰고 예. 연필, 그러니까 볼펜 쓰면 글씨 안 예뻐진다 그래가지고 예. 연필 엄청 쓰고.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예, 잉크 찍어가지고 펜으로 일기 쓰고 그다음에 서예까지 배웠습니다만. 아, 그럼 답 없어요? 네. 예,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아니면은 그래서 소질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도대체 뭔가. 그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막 글씨 쓰신 거 보면은 진짜 다 잘 쓰시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다 무조건 이거 그 뭐지? 예. 종이에다가 다 쓰셔야 되고 다 쓰셔야 돼가지고 글씨를 너무 잘 쓰세요, 다. 근데 요즘에는 못 쓰시는 분들 많죠. 어른 되면은 글씨 다 어차피 다 고쳐진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랑 글씨가 똑같고요.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네? 이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합니까? 제 이름이니까 그나마 익숙한 글자라서 그렇지. 8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아니 뭐 극혐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보여드리세요. 예. 아, 신문지에 기름 종이 놓고 베끼는 거 연습하라 한 분 있고 옆에서 누가 불 끄고 떡 썰 때 연습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천재는 악필이란 드립은 자제. 아, 그런. 아, 맞아. 그런 얘기 있어요. 천재는 악필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왜 도냐면은 그 천재들이 머릿속에서 팍 쏟아지는 생각들이 막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적으려고 막 급하게 막 하다 보면은 악필이 돼요. 그러네. 머리에서 계속 쏟아지는 뭐 재밌는 생각이나 뭐 진리나 뭐 그런 것들을 막 적다 보면은 악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천재가 악필이라는 거지 악필이 천재는 아니다라고 역을 성립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아이디어 노트를 네. 한동안 많이 썼거든요. 예. 어렸을 때는 예. 근데 막 머릿속 떠오르는 그 생각을 펜이 예. 지렁이로 손이 못 따라가요. 예. 예. 지금 다시 보면 뭔 소리를 쓴 거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네. 막 급하게 써요. 네. 막 날아가죠. 날아가서 다음날 딱 봐가지고 그거를 해석해가지고 써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오히려? 아이디어를 두 개를 건졌어요. 그래서. 오, 역시 천재네요. 그러니까 그게 또 소재가 돼버렸어요. 제가 날려서 쓴 게.
아, 그리고 그 자체를 또 소재를 써먹었다. 그러니까 그 날려서 쓴 거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버린 거죠. 아, 악필은 나 자신을 둘을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나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아, 요즘 그리고 뭐 태블릿 PC의 그 디지털 펜 자체가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네. 이번 연작가도 저희 그림 그렸을 때 그걸로 잘 그려주시지만 네. 그걸로 필기하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걸로 하면은 그 활자 그 뭐지 폰트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나요? 몰라요. 그것도 될걸요?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그게 돼야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인식이 된다고는 들었어요. 그렇죠. 자기 글씨 개성을 입력시켜 놓으면 예. 예, 그게 아, 이제 아예 하네요. 텍스트화로 바뀌는 것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프린트하기도 좋고 공유하기도 좋고 근데 아무튼 요즘 태블릿 PC에 필기를 예쁘게 하는 사람들 자랑샷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요? 예. 왜 자랑하죠? 왜냐면 되게 예쁘게 하거든요. 아. 형광펜도 칠하고 뭐 이런 거를 예. 그 디지털로 하는 거니까. 공부 잘한 사람을 못 봤어요. 형광펜 칠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요. 꾸미고 있어요, 교과서를. 맞아요. 예. 아무튼 그 패드 글씨 자랑대회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면 글씨가 늘 거라고 아무튼 에, 천재라고 생각하시죠 고정우님도 천재일 겁니다. 네. 어 시간이 다 됐다는데. 야 이거 신기록 아닌가요? 사연 되게 신기록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오늘의 그림 누구한테 선물하시겠습니까? 다음엔 세 개까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거는 행복하세요 글씨를 사람 얼굴로 표현한 그림. 요거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천재인 고정우님께 네.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아, 침소리만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고정은 축구선수 아닌가요, 옛날에? 고정운입니다, 그건. 운. 예, 근두운 할 때 그 구름 같은. 그 아덴으로 받으신 분은 누구죠? 예? 뭘 받아요? 그 뭐, 아덴으로 받으신 분. 아 고종수 아덴으로 받은 고종수 선수 예 아덴 리지 리니지 맞나요 아덴 그 아덴으로 막 게임 그런 소문 있었어요 아덴 게임 돈으로 그 구름 뭐지 아 그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헛소문으로 알고 있어요 정운 초발못이라 죄송합니다 근두운 할 때 그 구름 같은 이래서 생방을 못 하는 거라 못 한다니까 왜 자꾸 안 시키려고 그래요 못 한다니까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머리 그리면서 빵 터지신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래도 웃을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다 그랬습니다. 좀 어렸을 때로 좀 돌아간 것 같죠? 추억? 어렸을 때 추억. 이건 물리적인 시간상 뭐 좋은 그림이 나왔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럴게요. 그럴게요. 네. 자, 이말년의 힐링툰이 완성이 됐습니다. 행복하세요로 글씨로 사람 얼굴 표현하기. 사람 얼굴을 표현했습니다. 핸을 좀 약간 기울여서 안경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되네. 야 진짜 아 저승의 웃음이네요. 아니, 악마의 이거, 웃음. 이게 진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그거랑 진짜, 뭐가 달라요? 저 잠깐 어렸을 때 기억났어요. 이거 그리면서 예. 어렸을 때 동심으로 돌아갔어요. 아, 진짜
갑자기 캘리그라피급이네요. 근데 이거 사람 얼굴이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아, 머리에 모자도 쓰고 있고, 그죠? 갓으로 추정되는. 아, 그리고 눈입니까? 안경에 코수염까지 있는. 안경하고. 눈썹도 있고. 갓으로 이제 묘사를 네. 이거. 아니, 이거, 이말년 작가의 새로운 웹툰에 네. 새로운 캐릭터로 가도 될 것 같은데? 행복이. 아, 좋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 독자 공모를 받아가지고 캐릭터를 다 독자 공모 캐릭터가 다 등장시킨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접근하면 아, 이마에 번개도 있다고 해리포터 같다고. 네, 행복포터. 아, 해리포터 좋다. 네. 자. 아, 관상이 좋다고 하신 분 있고요. 보코라고. 아, 진짜 코에 복이라고 써 있으니 보코네요. 저 보세요. 서비스로 네. 돈도 그래도 조선포터라고 분이 있습니다. 돈 이렇게 넣어서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데 아. 돈으로 된 사람 돈 아 이거 길창덕 길창덕 작가 그리던 얼굴 아닙니까? 이 돈으로 항상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돈 이거. 많이 벌고 행복하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말년 작가의 또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그림입니다. 아 조한 케이 롤링 나와라고 읽고 조선 포터. 네, 여러분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아, 이만 잠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가야죠.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조선 케이롤링. 아, 이게 이 안경 부분이 원래 무슨 글자인지. 근데 나도 이거 어디서 해본 것 같은데? 돈 가지고 하는 거? 저도 많이 했죠. 돈으로 뭐 했던 것 같은데 나도. 이게 안경이 원래 이것도 글씨거든요.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 아, 나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007로 한다는 것 같아. 아, 007. 아, 그래. 7이 귀 아니야? 맞아. 맞아요. 007, 근데 왜 돈이에요? 경험자 속출. 왜 007 돈이지? 자, 할게요. 클로징 뜰게요. 캐리지. 4월 14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이거는 아재판독께서 한번 다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쓰실 거예요? 캡, 이거 찍으셔서 올리실 거예요? 네. 잘 찍으세요. 피카소라고. 두 개로 해주세요. 이게 돈하고. 아, 행복열. 아, 진짜. 뭔가 이렇게 007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렸던 것 같은데. 그죠? 아침 먹고 땡처럼 뭔가 변사 내레이션을 하면서 그려야 돼. 맞아. 스토리 얘기하면서 네. 뭐 여기 아까 채팅창에도 올랐는데 무슨 뭐 백화점에 갔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백화점 같은 거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그거 있어요. 아 그래. 뭐 그런 리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로 다 때울 수 있었어요. 어지간하게 못 그려도 사람 듣는 사람 이렇게 보다가 그래 입으로 때웠네 이런 느낌으로. 왜냐하면 코부터 이 하관까지는 돈 한 글자로 다 되니까 여기만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거든요. 받침은 어떻게 할게요? 8, 7, 6.